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지금 배가 치킨 노트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화이트 색상이고요. 지금 화이트 색상이고 색은 지금 좀 이따 나중에 보여줄 텐데 지금 커버가 덮여있고 열었다가 더 덮으면 지금 그전에는 지금 나타나는 위치에 지금 몇 개 없었는데 지금 탄력도 보이고요. 또 나오고 시계 이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지금 이 부분이 추가가 됐고요. 다음에 더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은 네. 추가됐고 시계는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시계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열면은 지금 화면 열리고 지금 시크릿 박스를 먼저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시큐리티를 갖다가 보장하는 그런 부분이 생긴 건데 앱스에 보면은 시크릿 박스가 있죠. 시크릿 박스 실행해 보면은 수첩이 있고 갤러리, 뭐 녹음기, 동영상, 뮤직, V노트가 있는데 여기서 촬영하는 수첩들이나 아니면 갤러리,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갤러리도 남을 테고 뭐 녹음했을 때 녹음기 뭐 내용도 남을 텐데 그 내용을 지문을 인식을 하거나 했을 때 지문 인식한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때 찍으면 그냥 일반 사용자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갤러리 넘어갔을 때 지금 내용 지금 하나가 있죠. 근데 바깥쪽엔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버튼 누르고 사진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가져오기 선택하고요. 찍어놓은 사진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 부분을 시크릿 존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옮기면은 여기 보이고요. 그러면은 바깥쪽은 나가서 다시 갤러리 넘어가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사진이 사라집니다. 좀 전에 선택했던 사진이 그러니까 시크릿 존 넘어가면서 여긴 사라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자만 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 가지 성함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펜 같은 부분이 생겼는데 밑에 보면은 지금 펜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꺼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쪽으로 꺼내야 됩니다. 이렇게 당겨서 꺼낼 수 있도록 돼 있고 꺼내면은 지금 캡처 편지 뭐 미니 V노트 텍스트 액션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자동으로 뜨게 돼 있고요. V노트 눌러보면 지금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됩니다. 지금 입력할 수 있고요. 펜 모드 지금 이렇게 브러쉬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펜 입력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 모드가 보면은 펜 터치가 우선되도록 하는 모드가 있고 기본 터치 그리고 지금 선택이 안 되네요.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바뀌어서 그런 거군요. 터치도 계속 펜이 안 눌러졌던 거고요. 글러브 터치를 하면은 제가 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터치가 됩니다. 펜 터치를 해놓고요. 펜을 터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 펜을 이렇게 입력하면은 지금 부드러운 정도, 지금 펜 따라오는 속도는 이 정도 됐고요. 따라온 것도 빠른데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손을 만약 다음에는 지금 중복으로 터치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터치가 안 되는 지금 펜 입력이 안 되죠 방금. 네, 그런 경우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지금 보면은 뭐 이 부분은 신경 이 터치 펜이 바뀌면서 이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좁죠. 네, 펜도 터치가 끝부분 좁고 그리고 이 부분은 세워서 쓸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을 당기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옆에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면은 이 부분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서 둘 수 있습니다. 각도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벌려서 너무 벌리면 넘어지겠지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절해서 펜 넣으면은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앞쪽에는 지금 LED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제 처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버튼, 홈버튼 가장자리 부분에 빛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버튼 위쪽 부분에 지금 LED가 지금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도 지금 시큐리티를 걸어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전화번호부 들어가면 지금 내용들이 지금 다 보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들이 지금 사실은 몇 개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 지문을 등록한 뒤쪽 부분에 지금 부터 지용해서 지문을 갖다 등록해놓은 사용자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전화 끄고요. 켜면서 지금 지문 등록된 사용자가 켜면은 됩니다. 그러면서 지문을 긁으면은 네 지금 숨겨졌던 내용이 지금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나타난 지금 이미 있던 내용 중에서도 그냥 공개된 내용 중에서도 만약에 시크릿을 걸고 싶으면 길게 선택하면은 시크릿 전화부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추가를 하면은 그 부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디자인 홈이 입혀져서 지금 이 부분 좀 화려하게 된대요. 이 부분을 다른 곳에 걸어서 다른 사용자들한테 뭐 보내줄 수도 있는데요. 자기 이쁘게 꾸며놓은 내용을 만약에 뭐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길게 눌렀다가 위로 밀고요. 밀고 그 다음에 메뉴 눌러보면은 지금 내 보내기가 있습니다. 내 보내기를 해서 확인하시면 압축을 하고요. 파일 매니저 여기 하면 지금 내용이 지금 저장된 내용 나오는데 이거 선택해서 선택해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메일로 보내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뭐 카카오톡 보내거나 해서 보내서 그 사용자들한테 한번 써봐라 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보다 좀 더 용량이 더 늘었는데 지금 메모리 한번 보죠. 보면은 시세에 넘어가보면 CPU 나오고요. 지금 램 같은 경우 지금 1.6GB 쓰고 있는데 지금 총 3GB 그러니까 실제 인식 용량이 2.8GB 나오는데 용량에서 지금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을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앱들을 동시에 실행시켰을 때 좀 더 닫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펜터치 감도 같은 건 좀 전에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거 실행시켜보거나 동상 감고죠. 동상 실행시켜보면 지금 동상 있죠. 지금 만약에 터프면은 이렇게 바로 지금 이 커버로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안 뜨고 터프면은 그냥 음악 위젯이 뜨거나 해서 바로 바뀌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도고 있다가 터프했을 때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커버를 터프면은 지금 이 부분 나타나는데 만약에 저는 끈 상태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펜을 바로 뽑는다고 치면은 끈 상태로 만약에 펜을 뽑으면 바로 지금 V펜, 그러니까 V노트가 바로 뜬다 해서 바로 이 위에다가 메모로 간단하게 바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지울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네요. 열면은 또 전환이 되겠죠. 지금 열면은 지금 보면은 V노트가 입력했던 게 지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고요. USB 호스트가 있는데 그런 OTG 케이블을 만약 연결한다고 치면은 연결한다고 치면은 다른 기기에서 바로 연결시켜서 바로 파일 전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케이블 직접 바로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PC가 있는 상태에서 옮겼다가 옮기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 연결해서 옮길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뭐 네트워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뭐 더 큰 파일을 갖다 빨리 보내야 되거나 뭐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레인보우 라이트닝은 아까 제가 설명했었고 빗부분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플로팅 킥보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금 인터넷을 연결했는데요. 지금 키보드를 선택하면 지금 키보드 뜨고요. 옮겨보면은 지금 분리가 되죠.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밀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키보드 떨어져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좀 더 키보드 타이핑할 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할 때. 그리고 지금 이게 진짜 블랙이네요. 블랙인데 디자인도 보시고요. 아니 안타깝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느낌 전한다고 하면 화면 좀 일단 그립감 같은 경우는 일단 화면이 좀 크니까 좀 뭐지? 사용자마다 뭐 어떤 사람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커버 끼워지면 좀 더 두꺼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화면 밝기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 인터넷 아까 들어봤을 때도 작은 글자 띄울 때도 좀 생각보다 좀 섬세하게 뜨는 것 같고요. 고정감 엄청나게 크게 바뀐 거 없는 것 같으면서 또 하나를 살펴보면은 시크릿 모드가 생겼고 그리고 뭐 내용을 공유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세세한 부분도 생겼고 일단 펜이 추가됐기 때문에 펜에 대해서 뭐 들고 다니면서 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따로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